안녕하세요. 컴퓨터 졸업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에 대해서 잡담을 하려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는 언제 싼가요? 혹은 컴퓨터는 언제 비수기인가요? 또는 컴퓨터 살 때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가요? 또는 컴퓨터를 사면 안 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들.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가볍게 제가 8년 동안 컴퓨터 판매업에 있으면서 가져온 빅데이터로, 뭐 빅데이터라고 했자 사실 장부 쌓는 것밖에 없는데, 그거 보고 한번 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 과연 컴퓨터 업계의 비수기는 언제인가? 이거는 장부 보니까 확실하더라고요. 3, 4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추석 시즌 제외. 1월 달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1월은 뭐예요? 새해 시작한다고 선물해 주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1월 달에 포함이 돼 있죠. 뭐, 대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래서 1월에는 은근히 컴퓨터가 조금 팔리는 편입니다. 12월에 열심히 알바해서 1월에 사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1월은 어느 정도 팔리는 편이고요. 2월 같은 경우에는 졸업 시즌, 입학 시즌이 들어가 있죠. 2월 달에도 좀 팔리는 편입니다. 근데 3월 달은 뭐 없어요. 뭐 없잖아요. 잘안 팔려요. 2월 달, 3월 달 사이에 살짝 팔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정부에서 각종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 학교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올해에 들어서 뭐 한꺼번에 통째로 바꾼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납품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도 학교나 이런 데 연구실 그런 데다 납품을 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1월, 2월, 그리고 3월 완전 초창기에는 약간 팔리고, 3월 중순부터 4월까지는 아예 안 팔린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그냥 용산에도 파리가 날립니다. 또 5월달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좀 팔려요. 그리고 6월도 사실 비수기에 가깝긴 해요. 가깝긴 한데, 이제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죠. 휴가를 한번 빡세게 가겠다고 돈을 모으시는 분들, 혹은 여름 더운데 무슨 휴가냐, 집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에어컨 안에서 빵빵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게임을 하겠다. 이두 부류로 나뉘기 때문에 7, 8월도 많이 팔리진 않아요. 그래도 근근히 좀 팔리는 편이라서 예외가 됩니다. 자, 7, 8월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9월, 11월까지는 또 특별한 게 없어요. 만약에 추석이 있다면 추석 전주, 추석주, 추석 다음 주, 요한 3주간은 컴퓨터가 어느 정도 팔리는데, 물론 추석 때는 물건을 못 받으니까 저도 손을 빨긴 하는데, 전주랑 다음 주가 좀 팔리겠죠. 요 시기를 빼고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컴퓨터가 좀잘안 팔리는 시즌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2월로 넘어가면 뭡니까? 12월 연말이고, 거기에다가 방학 시즌, 겨울 방학 시즌, 거기다가 또뭐 있죠? 크리스마스 시즌. 요 사이에 또좀 팔려요. 그래서, 결국 비수기는 3, 4월 사이랑 9월, 11월 사이 중에 추석 시즌만 제외하면 저 사이는 다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이 없고 뭐 특별히 새 제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때가 컴퓨터 가격이 좀 쌉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단화와 1년치 봐도 그렇게 변동이 돼요. 환율 영향폭을 대충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성수기는 언제인가? 첫 번째 때다 얘기했죠? 성수기는 사실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잘 팔려요. 왜 7, 8월은 안 넣냐? 7, 8월은 휴가를 간다고 돈을 아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잘 팔리는 건 아니고, 근근히, 겨울방학엔 좀 못하게 팔리는 겁니다. 근데 요 12월부터 2월 사이까지는 겨울방학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추운데 몸 밖에 나가서 노느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귤이나 까먹으면서 마우스 쥐고 게임 한판 하자, 이게 제일 낫죠. 저때 좀잘 팔려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산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그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월 지나서 2월 될때 그때는 졸업 시즌이나 입학 시즌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신학기 아니면 학년이 올라간다, 새해가 됐다, 뭐 이런 마음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저 때가 제일 잘 팔려요. 가장 성수기라고 봅니다.
1번, 2번 질문은 대충 이해가 가셨죠? 달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업계에 있으신 분들, 아직 초보자분들은 족대를 생각해서 돈을 잘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외사항도 있을 텐데. 예외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예외사항? 분명히 성수기가 아닌데 컴퓨터가 잘 팔리는 시즌이 있었어요. 특히 내가 특별히 많이 판 시즌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디아블로. 디아블로 3가 나왔을 때, 이거 출시될 때, 이달, 꽤 팔았어요. 비싼 제품은 아닌데,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쯤 되는, 디아를 적당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제품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인, 사실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사갔어요. 이달에 꽤 팔았고, 그리고 이제, 배그가 출시되고, 한두달 뒤? 이때쯤에도 좀 많이 팔았습니다. PC방에서 문의 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그가 이제,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서 하려고 하신 분들 막 들러붙을 때, 그럴 때 좀, 제가 컴퓨터 좀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대작 PC 게임, 이런 게 생기면은, 그 게임이 굳이 고사양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살려고 마음먹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예외사항이에요. PC 게임 하나 괜찮은 거 나오면은 제법 팔립니다. 여기 또 반대사항도 있어요. 분명히 성수기인데 안 팔린다. 이거는 언제냐면은 채굴 때. 채굴 대란, 17년도. 17년도 여름. 이때는 사실 여름방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팔렸어야 되는데, 1060 가격이 40만원, 뭐 50만원 육박할 정도 가격이 오를 때였습니다. 저때 정말 안 팔렸어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왜 이래요? 그래픽카드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내가 올린 것도 아닌데, 그래픽카드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때 그래픽카드 가격만 오르지 않았어요? 램 가격도 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좀못 팔았어요, 저때. 성수기인데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비수기인데 좀 팔리는 경우 중에 하나 더. 신제품 출시. 이때는, 어느 정도, 팔립니다. 그래서, 이게,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기 애매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왜? 컴퓨터 품은 거의 1년 반 주기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CPU랑 그래픽카드 가요. 그래서, 이거 타이밍 한번 잘못 잡으면은, 신제품 나온다더라. 2개월 기다리자. 2개월 기다렸어요. 야, 지금 성수기라서 가격이 올랐다. 사면 안 돼. 또 기다려요. 두 달. 가격이 싸졌나? 이제 살까? 하는데, 야, 방학 시즌에서 또 올랐대. 그것도 이제 살까? 하니까, 다음 세대 나온대. 이 얘기가 막 있어요. 엔비디아 뭐 신형 나왔다가, AMD 신형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사실, 한 달, 두달 미루다가, 그게 1년 되고 2년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못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한 얘기죠. 그래서, 그럼 컴퓨터는 언제 사는 게 가장 적절해요? 성수기, 비수기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외사항도 너무 많은데. 결국, 정답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사세요. 최고입니다. 조크예요. 조크입니다. 왜? 미루다 보니까 가장 최신형 사려면, 내가 죽기 직전에 사는 게 가장 최신형이잖아.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농담이고, 필요할 때 사야 돼요. 결국 정답은 필요할 때 사셔야 된다. 다만, 그게 신제품 나오기 1, 2개월 전일 때만 참아보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요새 CPU가 좀 심해요. 인텔하고 AMD가 격렬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세대가 지나니까 코어가 자꾸 추가가 돼요. 왠지 억울한 느낌 들 겁니다. 예를 들어, 8700 사신 분들은 그나마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라서 아주 꾸준히 기분 좋게 쓰셨을까요? 지금까지. 맞잖아요. 지금도 2080 Ti 쓰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 아직 괜찮은 게이밍 CPU입니다. 근데 7700K 사신 분들. 억울하죠? 난 4코어 8스레드 사실 6700K랑 별반 차이 없는 제품 사서 쓰다가 아니 1년 조금 넘게 썼는데 갑자기 8700이 나왔어요. 6코어 12스레드. 야, 이제 쿼드코어 시대는 갔다. 6코어 시대다. 심지어 뭐 그어서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 AMD에서는 8코어까지 내놓고요. 물론 게임 성능은 7700이 좋았을지언정 어쨌든 좀 억울한 감이 들잖아요. 1년 남짓 썼을 뿐인데 코어가 두 개씩 차이 난다.
같은 가격에 훨씬 좋은 CPU를 쓸수 있다.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PC 시장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다음 세대가 어느 정도 성능 나오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게 1, 2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럴 땐 기다리세요. 그땐 기다리고 그걸 제외하고 아, 6개월이나 1년 가까이 텀이 남았다. 그럼 그냥 질러요. 필요할 때 사야 돼요. 왜? 그것도 안 사고 기다리다 보면은 나 인텔 거 신제품 나온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AMD가 보스 제품 낸다네. 아, 좀더 기다려보자. 좀더 기다렸더니 아, 또 속수기라서 가격 올라가네. 이 얘기 결국은 반복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신제품 나오기 1, 2개월 전쯤일 때, 좀 길게 봤을 때는 3개월. 솔직히 반년도 좀 길어요. 3개월까지만 참아볼 만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지르세요. 필요할 때 사야 돼요. 아니면 영원히 못 삽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사실까요? 아니죠. 물론 대체할 제품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은 좀더 오래 참는 것도 괜찮지만 당장에도 불편함을 참고 쓰고 있으신 분들은 어지간하면은 신제품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참지 않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 1, 2분기 사이에 인텔 신제품이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제품이 성능이 크게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진 않잖아요. 뭐 10코어 20스레드 제품도 나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14나노로 나오고 뭐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클럭당 성능, IPC가 확연히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릴 시기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럴 때는 원래 하이엔드 사려고 했다가 약간 낮춰서 뭐 미들레인지 중간급 정도로 사서 컴퓨터를 즐기다가 1, 2년 뒤에 바꾸는 것도 꽤나 이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맞지 무작정 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적절한 정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내 말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니까 그건 감안하고 재미로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사기 적절하지 않은 시기가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있습니다. 사기 적절하지 않은 시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제품 나오기 한두 달 전. 그때 사기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막 신제품이 출시되었을 때. AMD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막 출시되더라도 사람들이 기대감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높지 않았습니다. 요번에 젠2 기억하세요? 초창기 가격치고는 그리 비싸지 않았고 꾸준한 입소문을 통해 열심히 팔리다 보니까 3900X는 두 달, 세달 지났는데도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기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거는 좀 예외에 속하고 대부분의 신제품은 나왔는 출시 초기가 가장 비쌉니다. 진짜예요. 당장 뭐 멀리 볼 필요 없어요. 2070 슈퍼 한번 보세요. 2080 슈퍼. 꾸준히 계속 떨어지고 있죠. 5700, 5700ST.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또뭐 있나요? 잘 생각해보면은 CPU도 처음에 출시됐을 때가 제일 비쌌어요. 내가 9700 얼마 주고 샀는지 아세요? 9700 정품 물건 없어가지고 내가 현금가 기준으로 50몇만 원 주고 샀던가? 꽤나 많이 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신 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온 지 뭐, 그날, 나온 다음날, 이럴 때. 나온 지 일주일간은 무조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신제품 나오자마자 산다? 그거는 약간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경우 그때 비싸요. 그래서 사시기 적절하지 않은 시기는 신제품 나오자마자 지른다. 이건 좀 비싸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답변 드렸어요. 뭐 비수기는 언제냐? 성수기는 언제냐? 예외사항. 그 언제 사는 게 적절한가? 사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기는 또뭐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약간 대답이 아쉬울 수도 있고 저랑 생각이 상이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재미로 그냥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번 달은 사는 게 어떤가요? 내가 보기에는 11월 이미 중순이 지나고 말이 다가오잖아요. 가격이 충분히 안정화되었고 달러도 꽤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조금 더 눈치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쯤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9400F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3500X가 조만간 출시가 될 겁니다. 내가 생각에는 일주일 안쯤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짝 기다리시고 고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2080Ti급의 그래픽카드 넣으실 분들은 약간 고민해보세요. 이제 신제품 나오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초쯤 되면
얘기가 살살 나오겠죠. 아, 이건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저도 정확한 출시시기는 모릅니다. 잡담은 좀 길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생각이 다르시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밑에 얼마든지 리플 달아주시고, 제가 조만간 3500X를 실물을 만지게 될 겁니다. 곧 출시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리뷰 한번 잘 짜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때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오늘 여기까지.